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2016년부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 보철과 전문의 연재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동개원 바이블이라는 책에 6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병원을 8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 이제 갈수록 경쟁이 좀 심해지고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이 뭔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가 망가진 상태에서 식사나 이런 것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다가 이제 이 외모와 기능을 회복하고 또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고 또 체중도 늘어서 이렇게 안색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한 자리에서 치과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의 친지, 가족, 이런 분들을 또 여기서 치료를 받으라라고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오시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병원을 공동개원 형태로 지금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서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공동개원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가장 많이 대답하는 항목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답했습니다. 또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또 투자를 같이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큰 투자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답을 했고요.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공동개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오픈하고 사회에 나오는 시기가 뭐 30대 내지는 40대 초반인데 사실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돈, 몇억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보통은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병원을 오픈해서 하는 개원이들도 일종의 사업이고 자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치과를 운영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생활이 꽤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개업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확실히 어렵다라고 할 만한 말씀드릴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 개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원장이 일을 할 때만 병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좀 특징적인 거고요. 병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인력이 또한 원장. 그러니까 사장의 노동이 가장 큰 이제 운영의 요소라는 게좀 병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제 원장이 일을 쉬거나 휴가를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게 되면 병원의 매출이 이제 줄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 있고 또 병원을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갈수 있는 시간에 문을 여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야간 진료를 많이 한다든지 또 토요일, 또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토요일 날 출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의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편에 속하는 직업이지만 내가 일을 쉬고 있으면 벌이가 없다라는 게 어떤 병원 개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변의 간판을 보면 치과가 엄청 많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특정 편의점 매장보다 전국에 치과가 더 많다라는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번화가의 사거리 같은 데 가보시면 한 건물에도 여러 개의 치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픈하기만 하면 환자들이 저절로 찾아오고 내가 병원이 이렇게 번창하고 이런 시기는 사실 요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업 지구가 생긴다든지 아파트 단지가 생겼을 때 그 새로 생기는 상가에 치과가 뭐 두 개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보통 네다섯 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업하는 원장님들은 이 다섯 개, 열 개의 치과 중에 내가 설마 꼴찌를 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제 개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꼴찌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의 변화나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업하고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6년에 병원을 오픈했는데 그때 송파구의 치과 수가 한 340개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매년 제가 지나다니면서 또 전에 듣기로 10개 정도는 매년 송파구에 개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2023년에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의 치과가 33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그동안 치과들은 계속 쭉 생겼지만 그 생긴 만큼 또 폐업을 하거나 네. 뭐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네. 포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구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치과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과의 주 진료가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는 치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다른 산업 뿐만 아니라 치과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나 소아치과 이런 영역은 아마 환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이유랑도 비슷한 네,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개원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개업을 처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결정을 한다거나 그 병원 오픈을 앞두고 겪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도 과가 여러 가지 전문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 보철과 전문이고 또 뭐 구강외과, 치과 교정과, 보전과, 치주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 각 과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개원을 하게 되면 진료의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진료할 수 있고 또 협업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공동 개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치과를 가보시면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치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조금 병원의 규모를 크게 하고 싶은 경우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게 공동개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병원 개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장의 노동이 계속 투여가 돼야 이 사업체가 굴러간다라는 거였는데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사장이 여러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쉬더라도 다른 파트너, 동업자가 병원을 운영하고 하는 면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병원 개업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조롭고 외로운데 진료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원장실에서 혼자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동업자와 함께 한다면 조금 생활이 덜 심심하고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전공을 한 사람들끼리 개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통은 내가 못하는 영역, 내가 좀 자신이 없는 영역, 그리고 나는 이쪽이 자신 있고 저 친구는 이쪽이 자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해서 공동개업을 하는 형태가 사실 더 많은 것 같고요. 동일한 전공을 한 사람들끼리도 사실 우리가 같은 전공을 했지만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동개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네, 봐왔습니다. 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치과보철과를 전공했고 제가 병원을 오픈할 때 같이 공동개원한 선생님은 구강외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치과에서 진료를 보는 전문 영역, 치과 교정과, 치과 보존과 선생님을 또 모셔서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는 4명의 치과의사가 각 과별로 이제 전문의를 취득한 4명의 치과의사가 진료를 보는 형태로 시작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전문의 과정을 하다 보면 내 주 진료 영역을 3년, 4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는 분야만큼의 어떤 기술과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또 자신이 있는 사람들하고 진료를 같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결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개원의 단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병원을 공동개원을 하겠다, 동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나는 분들 열이면 열 다 말리셨거든요. 네, 동업은 가족 간에도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동개원을 했을 때 단점은 이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합이 잘 맞고 이 일이 이렇게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게 일을 하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공동개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아니면 더 비효율적인 진행이 된다든지 한다는 것이 공동개원의 단점이 될 수 있겠고 또 비슷한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반반을 투자한다든지 3명이면 3분의 1씩 투자를 한다든지 이 동일한 투자를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병원의 그 원장들의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더 환자가 많고 돈을 더 잘 번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제 반반 나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고요. 또 서로 이제 분배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은 사실 동업은 분배로 시작해서 분배로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뿐만 아니라 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것들을 서로 나누고 조율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동개원을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개업을 앞두고 있거나 또 공동개원을 고민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너는 굉장히 절박할 텐데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동업을 고민하는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라 네 스스로를 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 파트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을 오픈하는데 어떤 뭐 큰 꿈이나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하지만 사실 더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나는 뭐 이 정도의 벌이는 한 달에 벌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벌 수 있는 한 그 이상을 더 벌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이 정도를 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여유 시간이나 가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개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병원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여기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보자, 더 투자하고 더 성장시켜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 나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니까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사업이 잘 되더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충분히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뭔가 갈등이나 어떤 예민한 상황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속에 있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단독 개원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너 스스로를 좀 정확히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병원을 오픈하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돈에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냉정히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거 이상을 하고 싶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만족하고 뭐 예를 들면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솔직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을 공동개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물어보거나 할 때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계속 같이 하게 되고, 또 서로 좋지 않은 모습도 보고 싸우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결혼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를 7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신혼생활에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개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공동개원을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 동업자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혼생활과 좀 비슷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은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개원 동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가져가는 거는 쟤랑 나랑 똑같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공동개원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책에 소개해드린 공동개원의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원장들끼리 일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공동개원을 하는 동업자끼리 매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서 리더, 그 분야를 담당할 리더를 결정하고 그 리더에게 좀 전권을 주는 것이 공동개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금전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고 수익 배분은 5대5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세 번째 원칙이 되겠고, 네 번째는 그 이제 진료를 바쁘게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병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이제 진료를 하고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주기적으로 원장들끼리 어떤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명확히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공동개원을 하는 동업자끼리 병원과 관련된 일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개원을 하는 분들 중에는 서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병원과 관련된 일을 서로 상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공동 개원한 원장들끼리 진료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서로 맞추고 통일하는 것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원장은 자기 하고 싶은 그 방향이 있고 B원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직원들도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번에는 저렇게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진료에 좀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원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진료의 프로세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공동개원의 장점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일곱 번째 원칙은 원장들이 서로 시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쉴 때 한쪽이 일을 하고 어떤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성공적인 공동개원의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원칙은 공동개원을 하기 전에 어떤 서로 간의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을 공동개원의 약정서를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생기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익의 배분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공정한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한 만큼 가져가는 게 공정한 것인지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게 공정한 것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수입과 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과 관련된 문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의 공금으로 회식을 하는데 뭐 A원장은 빼고 B원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 네. 그리고 A원장이 안 나온 날 B원장이 직원들한테 뭐 커피를 한 잔씩 사준다든가 근데 그거를 병원 돈으로 사준다라고 하면 사실 직원들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준 B원장님을 좋아하겠지만 그 경비는 사실 반반 낸 거거든요. 또 그리고 뭐 개인적인 용무로 뭐 병원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병원의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서로 지출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쓰네 라고 생각하거나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반반 나누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을 더 하는데 수익을 반 나누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환자를 통해서 나오는 병원의 매상이 더 높다면 그게 더 적은 사람이 뭔가 다른 일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것이 서로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개원, 동업은 그거를 자꾸 계산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5를 가져가면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6이나 7을 받았을 때 아 공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내가 한 3이나 4를 받아도 크게 아쉽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서로 나는 6, 7 정도를 받아야 공평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사실 합이 1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둘이 만나서 뭔가 공동개원을 하고 동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친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친한 사람이랑 하게 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친한 사람과 싸워서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공동개원은 친한 사람과 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래도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거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공동개원을 하는 것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해는 소득에 관한 건데, 병원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해서 더 규모를 크게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저는 이제 치과지만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의 노동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소득을 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몸을 써서 낼 수 있는 벌이가 있다면 그거를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그 차액이 이제 소득이 될 텐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비용을 줄이고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공동개원보다는 단독개원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규모라든지 또 채용하는 직원의 숫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독개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소득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개원을 했을 때는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병원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매상이 올라갈 때 더 효율적,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각자 병원에서 낼 수 있는 그 매출보다 더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실 공동개원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매출의 합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뭐 3이 되고 4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공동개원의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공동개원을 한다고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거는 조금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공동개원을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망해도 같이 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개원을 보통 하게 되면 내가 혼자 계획했던 치과의 형태나 규모보다 더 크게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혼자 개원을 했다면 지금 병원의 규모로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뭔가 치과와 관련된 장비들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에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두렵고 걱정돼서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초기에 병원을 오픈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혼자서 할 때보다 적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해보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내가 지금 이런 경쟁과 요즘 세상에서 치과를 오픈하는 것이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와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이유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에 갈등이 생겨서 병원을 뭐 개업을 이제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이 잘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더 치고 나가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좀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견이 생겨서 갈라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결혼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밉지만 또 계속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개원의 결과물 병원을 이제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이 잘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만족감과 병원에서 얻는 소득 때문에 동업자가 밉지만 네, 병원을 뭐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 개원, 동업을 끝내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이 병원을 문을 닫자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한 명은 나는 이 병원을 내가 갖고, 그 지분이 이제 반반이었을 텐데, 이 병원을 내가 갖고, 이 병원을 내가 계속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내가 이 병원을 갖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공동개원의 원칙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가능한 최대한 디테일한 약정서를 작성해라라는 것인데, 병원을 서로 이제 끝내자라고 했을 때이 병원의 가치를 청산하고서 반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아까 소득을 5대5로 나누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득을 5대5로 나누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 병원을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나서 추후에 세금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오는 세금도 사실 반반 부담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싸움이 안날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을 반반 나누고 세금도 반반 나누는 것이 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병원을 내가 계속 운영하고 싶고, 한 명은 나는 뭐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오픈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떠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서 넘겨줄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냥 둘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고 싶다고 싸우면 그것도 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임플란트 치료는 사실 주변에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더라도 내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임플란트 치료를 대부분 받아보셨을 거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의 경우에 병원에 오셨는데, 아,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마 질문도 뭐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하셨을 텐데,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빼거나 빠졌을 때 하는 치료인데, 치아가 상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빈번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풍치이죠. 이가, 그러니까 세월에 의해서, 잇몸병에 의해서 이가 흔들리고 아프고, 그래서 이를 빼게 되면 그이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병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연령과 관계가 좀 있다고 볼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주염, 풍치가 진행이 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해지면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잇몸병이나 풍치가 아닌 이유로도 이를 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썩는다라고 얘기하는 충치. 충치의 경우에도 치아의 뿌리 쪽까지 진행된 심한 충치의 경우에는 이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빼고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외상, 어디서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도 그때의 치료 계획으로 선택지는 이제 임플란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나이 이상대에 권하는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를 빼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권해드리는 가장 많이 선택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만 임플란트 치료는 우리가 잇몸뼈에 이제 시술을 하는 건데, 잇몸뼈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조금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있다거나 사춘기 중이라거나,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는 조금 성장이 완료된 이후로 미뤄서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치과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뼈가 부족해서, 혹은 뭐 전신질환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공뼈를 이식한다거나, 이제 뼈 이식술을 통해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수 있고, 전신질환의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출혈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이렇게 더 중증의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좀 미루거나 다른 선택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 기저질환 하나씩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요.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대1로 상담할 때 말하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 왜냐면 하는 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꼬시는 느낌이 들까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가 없는 것이 어떤 건강의 유지나 수명의 연장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유럽의 연구를 보면 이제 특정한 연령대, 노인 인구의 연령대에서 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사는가를 조사했는데, 확실히 이가 없는 분들이 더 오래 못 사신다라는 연구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을 건강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제 영양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가 부실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제대로 못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기저질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를 회복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너 어디 나와서 임플란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봤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환자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보철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가 한두 개가 빠진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는 치료 옵션으로는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그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양쪽에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제 씌운다거나, 또 이가 이제 여러 개 빠진 경우에는 틀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비교한다면 임플란트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브릿지와 임플란트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두 가지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더 유리한 것을 보통 말씀드리고,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둘 다 괜찮으니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치료 비용은 사실 치과마다 너무 차이가 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나 이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항목 중에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되는 보험의 진료 영역이 있고 커버가 안 되는 비보험의 진료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브릿지 치료,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는 비보험 진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는 그 병원에마다 이제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평생 두 개까지 보험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브릿지보다 임플란트가 조금 더 비용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공동개원이나 이런 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개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진료를 이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경쟁을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료비라는 거는 원가 개념은, 제가 보기에 의료 행위는 원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진료비가 적정한 것인가 라는 거는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더 경쟁이 심해지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가격을 홍보하는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치과 치료가 네. 진료비가 만만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한 선택 요소라는 거는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쓰게 될 시간이나 향후에 이 관리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치료 비용이 다른 것을 모두 제껴놓고 그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치킨을 선택할 때도 네, 사실 치킨 가격만 보고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한번 먹는 것을 그래도 맛있는 거를 먹겠다라고 그래서 또 동일한 가격에 두 마리를 주는 치킨보다 나는 이 치킨이 더 맛있어라고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업계 사람으로서도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시술을 하는 의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 또 진료의 과정 그리고 진료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선택에 네, 고려 대상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임플란트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아, 나 임플란트 했는데 엄청 고생했어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거든요.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조금 나중에 저도 원망을 들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그렇게 아픈 진료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염증이 심한 치아를 발치를 한다거나 그 염증이 심한 부위에 이제 뼈 이식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붓기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시술 과정, 시술 이후에 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과를 가는 것을 너무 미루고 치료를 미루는 거는 나중에 나한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술 과정 자체도 최근에 뭐 디지털을 이용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치과에 그냥 그 공기, 치과에서 나는 그 소리 이런 것만 들어도 너무 긴장되고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면 치료를 이용한 치과 치료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고통 없이 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은 이를 빼고 혹은 이제 이가 빠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나사,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뼈에 식립을 하고 그 잇몸뼈에 식립된 나사가 잇몸뼈랑 단단하게 굳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치아 머리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를 빼고 이 뺀 자리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또 뼈이식을 하게 되면 뼈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랑 뭐 반년, 1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단축시켜서 네,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이를 빼는 날 바로 임플란트 나사까지 예, 식립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환자가 마취를 하고 뭐 시술을 받고 이런 과정을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나눠서 한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 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전후의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빨리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미루고 이를 더 키워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치료 기간이 뭐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행하는 치료 중에 성공률이라든지 평균적인 수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긴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인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공률이 100%의 치료고 수명이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듣고, 아, 이게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금방 망가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연구적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분들의 90% 정도는 10년 이상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0년을 채, 반대로 말하면 열에 한 명 정도가 10년을 채 못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10년을 채 못 쓰는 열에 한 명 중에 또 절반 정도는 대부분 1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1년 정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안정기에 들어간다면 그 이후로 내가 한 10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문제라는 것도 이제 분류를 나누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만들어 놓은 이가 뭐 나사가 풀린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데, 임플란트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임플란트에도 잇몸병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점점 진행되면 우리가 이가 흔들리고 아프고 이를 뺐던 것처럼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고 흔들리고 아파서 임플란트를 통째로 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임플란트가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질문하셨던 내용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의 관리가 중요한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시술을 했던 의사가 조금 주의 깊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탈이 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사전에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시술 과정도 좀 주의 깊게 진행하고, 그리고 시술 이후에 어떤 본인의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이루어져야 이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음식이 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치아가 없던 부분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혀나 이런 볼살 같은 게 좀 씹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음이나 볼살이 씹히고 혀가 씹히고 하는 문제들은 형태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끼는 거는 임플란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음식이 안 끼게 치료를 하지만, 네, 그 주변 환경, 뭐 예를 들면 내가 치료를 받은 임플란트 옆에 내 자연 치아가 있는데, 이 자연 치아가 치주가 잇몸이 좋지 않아서 이가 이제 약간 뭐 흔들린다든지 이러면, 임플란트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옆에 치아는 흔들흔들한다 이러면 음식이 안 끼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은 이제 시술 과정 혹은 시술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 아무래도 입안에서 하는 소수술이다 보니까 뭐 염증,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래턱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이 아래턱에 지난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턱의 어금니 쪽 같은 경우는 그 위쪽으로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공기 주머니가 이제 코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상악동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생긴다면 코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동개원과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치과 관련된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